네, 삼성 SLT1680W 제품이고, 그리고 헤드 청소하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설치 후에 드라이버상에서 찾았습니다. 수동으로 설정하고 이제 USB 설치하려면 그때 USB 프린터 케이블을 꼽아주세요. 그러면 인식이 됩니다. 활성화되면서 잡힐 거예요. 길잡이에서 유지관리에서 카트리지 프린트 헤드 세척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원 버튼이 이제 깜빡깜빡 하면서 청소가 1단계는 간단하게 청소가 됩니다. 상태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인쇄 품질 진단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네, 2단계 청소 결과물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 이 상태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 3단계까지 진행을 합니다. 청소할 때 종이는 이렇게 끼워져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했을 때 네, 3단계까지 하니까 확실히 검정색이 좀 진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차이가 좀 났습니다. 네, 이렇게 9, 10, 11 단계. 그래서 헤드 상태 이상 있을 때는 청소해서 간단하게 해결했을 수 있습니다.